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는 핵심 이슈입니다.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하는 두 후보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죠. 해리스 부통령이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거라고 말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.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던 해리스 부통령.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-un who are rooting for Trump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은 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Getting along with Russia is a good thing, not a bad thing. Getting along with these people is a good thing, not a bad thing. It's a smart thing to do. I got along with Kim Jong-un of North Korea. Remember I walked over the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 역량에 주목했다며 매우 실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한편 연설 도중 한 남성이 언론 구역으로 진입하자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진압했고 이를 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밌다고 표현했습니다. Is there anywhere that's more fun to be than a Trump rally?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전날 인터뷰에서 승리하면 내각의 공화당 인사를 포함하겠다고 밝히자 공화당도 민주당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. Administration, would you guys appoint a Democrat to your cabinet? Oh, of course we would, Stephen. We've actually got a lot of great Democratic support.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대선 판세가 초박빙 대결로 지지층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.